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드론을 사용하다 보면은 액션캠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DJI 액션 3 리뷰입니다. 이 제품 사용하는 거는 우선 버튼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녹화 버튼, 퀵 메뉴 버튼이자 전원 버튼, 이렇게 버튼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녹화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녹화 켜지면서 알아서 녹화가 시작되고요. 녹화가 끝나면 누르면 녹화가 끝나면서 저절로 꺼집니다. 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옆에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꺼지는 게 방지가 돼요. 녹화 중에 끌 때 다시 녹화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 이때 SD카드 이 옆에 버튼이나 이 화면을 눌러주면은 꺼지는 게 방지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녹화 버튼 눌렀다가 녹화 버튼을 꺼도 저절로 꺼지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메뉴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퀵 메뉴를 누르면은 사진, 한 번 더 누르면 동영상, 누를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누르고 나서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동영상만 얘기 드릴게요. 동영상 액션캠에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간편함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잘 담기 위해서잖아요. 4K 60프레임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서 위로 올리면은 해상도랑 프레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가장 추천드리는 게 4K 16:9 에 60프레임, 요게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120프레임까지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프레임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프레임에 대해서만 설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매번 같은 녹화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게 굉장히 직관적인 게 되게 좋아요. 오즈모 액션 같은 경우는 여기 1배 누르면 올라오고, 여기에서 디지털 줌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기본 영상을 4배 확대한 것과 디지털 줌으로 4배 확대한 것을 비교해 봤지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설정해 보시면 노출 오토가 돼 있고, 오토를 누르면 이제 노출이나 그런 거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액션캠 같은 경우는 빠르게 찍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토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ISO는 추천드리는 게 800을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400 정도? 800?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가 어두워지면은 ISO가 밝게 만들어 주거든요. 어두운 거를 밝게 만들어 준 게 ISO인데, ISO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밝아지지만 그만큼 노이즈, 그러니까 지직거림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어둡게 보이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은 100부터 800까지 ISO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100부터 400까지 ISO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12,800까지 설정한 상태입니다. 최대 ISO가 너무 높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약간 어두운 곳인데 어둡게도 안 나오고 밝은 부분이 많이 날아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무조건 밝게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ISO는 100에서 400 또는 100에서 800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는 그냥 오토로 하십시오. 여기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잡아주는 여기 센서가 5에 들어가 있거든요. 액션에 5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DJI 액션의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하시면은 잘 잡고, 그러니까 오토로 하시고, 컬러는 보통 혹은 D-CineLike라고 있습니다. D-CineLike 10비트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10비트 컬러라는 건 그만큼 색 표현율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D-CineLike로 하신다면 호부종을 꼭 하셔야 돼요. 호부종을 안 하실 마음이면 보통으로 하시고요. 왜곡을 표준으로 할 건지 초광각으로 할 건지 광각 그렇게 있습니다. 왜곡 보정 옆에 보시면은 기울어짐이 보여요. 내가 녹화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초광각이고요.
제일 그러니까 넓은 범위를 보여주지만 왜곡이 생겨요. 여기 요 옆에 줄이 보이면은 줄을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휘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건 한 단계 초광각 말고 광각으로 가볼게요. 광각으로 가시면은 조금 확대가 되면서 왜곡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요거는 보정까지 들어간 거 아니고요. 그 다음 보정까지 들어가면은 이 옆에 휘어짐이 다 잡혀요. 왜곡 보정. 액션캠 하면 고프로가 대명사잖아요. 고프로 하면은 그 넓은 화각에 이렇게 좀그 어안렌즈, 그러니까 물고기 눈처럼 이렇게 약간 옆으로 휜 그런 감성이 있는데 그런 감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요거는 정적인 그런 영상 아니면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거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브이로그 같이 자기 자신을 찍는다면은 왜곡이 없는 게더 좋고 풍경을 보여준다면 왜곡이 있는 게 오히려 액션캠 감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잘 보입니다. 왜곡 보정이 되어 있는 영상은 모니터 옆에 보시면 일자로 잘서 있지만 다른 것들은 이렇게 광각으로 갈수록 조금 더 왜곡이 보이지만 그 자체가 액션캠의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액션캠 감성이 가득 나오는 초광각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채널은 스테레오, 모노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윈드 노이즈 감소라고 바람소리 감소하는 거킬 건지 끌 건지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하는 DJI Action 3의 동영상 세팅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Action 3의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설정까지 봤고요. 배터리는 누르면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SD카드 지금 98GB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누르면 아무 효과가 없죠. 야, 시간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녹화된 거볼수 있는 녹화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서도 이렇게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동영상이고 여기를 눌러갖고 사진, 동영상, HDR 동영상, 슬로우 모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여기 퀵 메뉴 여기에서도 가능하고요. 자, 영상은 이제 다 봤어요.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된 건데 동영상만 봅시다. 동영상. 그래갖고 4K 60프레임 락스테디라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도 되고 아래에서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락스테디라고 이 흔들림 방지예요. 물론 화각이 조금 줄어들어요. 오프로 하면은 화각이 조금 더 넓어졌죠. 그 대신에 이 흔들림이 하나도 안 잡혀요. 얘가 이렇게 흔들림이 하나도 안 잡힌데 락스테디 하면 이 흔들림이 부드럽게 잡힙니다. 부드럽게 흔들려요. 그리고 락스테디 플러스 하면은 화각은 좀 더 줄어들지만 그 흔들림을 매우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텅텅 이렇게 쳐도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거죠. 그리고 호라이즌 밸런싱이라고 요거는 45도까지는 수평을 잡아줘요. 내가 이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짐을 화면에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45도 이상이 되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녹화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까지는 기울어지지가 않는데 45도 이상이 되면 그때 갖고 기울어지는 거죠. 이거는 360 카메라나 지금 고프로 같은 경우는 4K에서 이 360도를 돌려도 이게 돌아가지 않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요거 하나는 조금 아쉬운 거죠. 단점이라고 말하기보다 고프로 혹은 360도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정, 위에서 내리면 설정이 있고요.
요거는 커스텀을 할 수가 있어요. C1 그리고 퀵샷 그 퀵 메뉴 있잖아요. 퀵 스위치에 음성 안내를 사용할 건지, 음성 안내를 사용하면 뭐지? 이렇게 한글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퀵 메뉴, 음성 안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스크린 전환, 요거를 누르면은 요걸 누를 때마다 앞뒤가 바뀌는 거죠. 단일 스크린 미리 보기, 잠금 시 스크린 끄기, 활성화. 그래가지고 활성화 한다면은 누르면 뒤에 나오고, 스크린 전환 누르면은 뒤에 스크린은 잠기고 앞에 스크린 나오고, 그 다음에 스크린 바꾸면은 앞에는 잠기고 뒤에는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둘 다 나오는 거죠. 아이, 그만해. 여기서 내려서 요 스크린 전환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이건 밝기, 이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설정에서 그 스냅샷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할 영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HDR 동영상으로 하면은 이제 꺼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요 스냅샷 녹화 버튼을 눌렀을 때 HDR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HDR이라고 써져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빠르게 찍을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위에서 내려서 설정 그리고 스냅샷 동영상으로 해놓는 게 좋으시고요. 여기 설정해 보시면은 여기 단일 스크린 미리 보기 요거를 끄시면은 이제 양쪽 다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요걸 켜놓으면은 한쪽 스크린만 나옵니다. 그리고 음성 제어로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어하고 영어밖에 안 되네요. 음성 제어를 쓰고 싶으면 영어로 하시던지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미모 앱이 있습니다. 미모 앱을 사용해 가지고 액션 3에 보이는 영상을 같이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메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거죠. 방향 잠금 뭐 이렇게 하면 옆으로 가고 이런 게 되는데 방향을 잠가 버리는 거죠. 여기 전면 스크린이 전체 화면으로 보일 건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그 중심만 크게 볼 건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이던지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위아래가 이렇게 잘리면서 16:9 비율로 전체를 보여줄 건지 누르면은 크게 보여줄 건지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DJI 제품의 최대 장점은 AS라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AS도 잘 되고 수리 비용도 정가로 해가지고 저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서비스 센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DJI 제품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오즘 액션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나왔잖아요. 지금 5월이고 6, 7, 8, 9, 4개월 있으면 또 다음 제품이 나올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급한 거 아니면은 다음 제품까지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 사신다 해도 전혀 아쉽지 않은 성능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죠.